안개가 확 밀려오네. 안개가 확 가야 되는데, 시간이 다 됐을 것 같은데. 다 됐을 거야. 다정한 정다운 골피집도 언제까지 보존될 수 있을지. 가져가야. 그두 개밖에 없는데 뭐. 자, 어르신 잘 놀다 가요. 아이고, 예. 며칠 있다 또 놀러 올게요. 예. 예, 어르신. 이제 한숨 주무세요. 자지 않아요. 지금 술 먹고 반대는 놈. 예. 그 며칠 있다 날씨 좋을 때 한번 올라올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자, 내려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빠빠이. 예, 빠빠이. 자, 여러분. 그 예전 같으면은 한 6시 돼서 이렇게 저 내려가도 되는데, 여기 굴빗집 오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, 아, 어르신을. 예, 어르신. 예. 꽃이 아주 이쁘네. 그래도 어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싹 잘라주고 가셔가지고, 아, 이것도 싹 잘라야 되는데,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. 아이고, 자, 오늘은 특히나 이, 저, 사랑개가 끼고 이래가지고 내려가는 마음이 원래가 편치 않는데 오늘은 더 편치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 밑에, 예, 올라오는 저 밑에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, 그게 이제 그 사유지, 이 사유지가 맞겠죠. 그 광산 사유지 같은 게 맞는데, 그 옛날에는 그래도 골피집 그 입구까지 이렇게 차가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, 오늘 저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관계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, 앞으로는 그 여기로 차가 올라오면 안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즉,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저 굴피집 어르신, 저 오래 사셨고 해서 방문객들의 어떤 편의를 봐줬는데, 예, 이제는 회사 입장에서 특정된 장소까지만 차들이 올라올 수가 있고, 이제는 앞으로 여기까지 못 올라온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면은
저 밑에서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오면 거의 뭐 이제는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,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입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. 앞으로는 여기 저 어르신 도와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저뿐만 아니고 여기를 찾아주시는 유튜버님들께서 굉장히 오시기가 이제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. 아침에 올 때는 비가 그렇게 또 오더니 겨울에는 눈이 와서 불편하고 그랬는데, 지금은 또 땅이 녹아가지고 얼마나 질퍽 미끄러운지. 아이고, 또 세월감을 어찌 할 수야 있겠습니까만은,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정 굴핏집 어르신 성함이 정상흥 어르신 이렇게 알고 있는데, 뭔가 모르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.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라 그런, 내 말년에 산과 구름을 벗삼아 말년 여생을 보내자 하였더니 주변에서 나를 점점 힘들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자 겨울 풍경하고는 사뭇 또 다른 풍경이 영상에 이렇게 들어오는데, 날씨가 좋으면은 세월이 갈수록 기운은 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, 저 또한 그렇게 되겠지만 한 해 한 해 이렇게 저 그전 같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되나,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저 왔다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짠하진 않았는데, 이제는 마음이 짠한 게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아이고 참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. 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짜내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, 나도 착각도 잘해. 누가 안면 있는 사람이 와 있나 했더니, 아
그래도 내려갈 때는 짐을 좀 덜어내고 나니까 한결 낫네. 아이고, 그래도 지금은 좀 시야가 좀 좋네. 아이고, 아까는 아주 보니까 보여야지 찍든지 말든지. 이 토끼길 도대체 우리는 우리지만 굴삐집 어르신은 도대체 몇 천 번을 올라다니셨을 거 아니냐고. 이게 아이고 세상에, 참 인간의 행불행을 뭐로 이렇게 재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만만한 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. 거의 100년 가까이 다 내려가나? 아이고 참. 해야 되나? 자, 내려갈 땐 짐이 좀 부족하니까 한결 가볍습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참. 올라갈 때는 뭐 이상한 철판 조각 뜯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무거웠는데. 자, 그리고 제가 이 가방 튼튼한 거 샀다고 좋아했거든요. 아, 역시 저는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도 실망입니다. 실망. 위에 배낭 위에 이렇게 그 약간 천으로 이렇게 착졸라매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가 후두둑. 아, 그따르고 속다른 배낭 회사 망해라 이런 소리가 철로 나옵니다 지금. 응? 제대로 만들어야지 말이지. 그 위에 그 얇은 천으로 이렇게 콱 쪼우는 데가 탁 당기니까 후루룩 그냥. 아, 속상해.
나는 하여튼 운도 없는 놈이야. 대나무 제대로 된 거 샀다고 좋아했는데 에이 욕 나오네. 아이 뭔 꽃인지 이쁘네. 아이고 꽃들이 이쁘네.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. 아이고 아이고 아 죽겠다. 아이고 택시일 하면은 택시일로 바쁘고 유튜브 하면 유튜브로 바쁘고 아이고 짐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결 가볍긴 가벼운데.